수업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고, 저는 추석날 올라와가지고 계속 일했어요. 일하고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모의고사도 계속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형법은 일단 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원래 법무사 시험이 지지난주에 있었던 거는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아, 거기에서 우리 쪽 나오길 바랬던 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 중간 생략등기형 명신탁 있죠? 그게 이제 법무사 시험에 나와버렸고, 그다음에 어이없이 형법 문제에서 2번 문제가 부작위한 살인, 그게 이제 거의 단문처럼 2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문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도 그건 이제 우리 세월호 사건 있죠? 그 판례 때문에 아마도 단문을 형식을 낸것 같은데, 제 생각엔 좀 게을러서 이상하게 문제를 낸것 같아요. 그 이제 형사소송 쪽에서는 이상하게 좀 실무가가 들어갔는지, 좀 이제 변호사 시험 쪽에 유사한 그런 문제들을 냈어요. 가장 전형적인 어떤 수사 파트라던가, 그리고 이제 위수증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형소에서는 의외로 단문이 원래 조금씩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딴때 같으면 이제 형법이 되게 길고 그다음에 형소가 좀 짧은 이런 형태였는데 반대가 됐어요. 형법은 요만큼밖에 안 냈고, 형소가 거의 한장 분량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출제자가 똑같아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분야라서 일단은 그 부분을 확 제끼고 문제를 내볼까 했는데, 일단 중간 생략등기형 명신탁 혹시 몰라서 우리 쪽도 한번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험 보면서 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총 이제 10회에 걸쳐가지고 형법을 우선 할 겁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2회, 4회, 6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번 시험을 볼 건데, 문제를 쭉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운 좋게 제가 잘 찍었었는데 올해도 그걸 좀 발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문제를 하나 일단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 6개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분량을 쭉 생각하니까 마지막 10회 정도 돼서는 아마 한 해가 빌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신 판례 나올 만한 거 있죠? 우리 이제 사례형에서 꼭 다루고 가야 될것 같은 거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해서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그때 또 한번 찍신을 발휘하도록 하고요. 우선 여러분이 이제 1차를 보신 다음에 2차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예전에 경험했던 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2차에서 중요한 거는 열심히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놓고도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차 때부터 강조를 했지만, 주소 찾기예요. 주소 찾기. 예를 들어서 그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도, 자, 이게 이제 횡령죄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죠. 네, 횡령죄는 구성 요건이 일단 주체, 그다음 객체, 행위 이세 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타인의 재물 보관자, 그다음 객체가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이죠. 그다음에 행위가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이렇게 되는데 주소가 어디냐 이거죠.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결론적으로 횡령죄가 안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이제 5월 19일 날 전화 판례긴 한데, 이때 이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실법에 의해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하는 그런 경우까지 형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주소 찾기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판례들을 외우고 있는데, 그 판례가 과연 주체에 관한 건지 객체에 관한 건지 또는 행위에 관한 건지 이런 것 등을 좀잘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우리 쪽에서는 아마 이 중간 생략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배임죄 쪽 관련해가지고 전합 판례가 재작년 것도 있고요. 대물변제 예약 있죠? 예, 그거랑 또 작년 판례 중에서, 그러니까 대물변제 예약 비슷한 거또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판례 중에서 배임죄에서 손해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좀 특이한 판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 했었을 때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배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일단 주체, 객체. 사실 뭐 객체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다음 이제 행위, 그다음
손해,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재산상 이익 취득. 다섯 개예요. 다섯 개. 이랬을 때 과연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이쪽이 특히 이제 좀 헤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받으려면 단순히 판례만 쓰는 판례나 써가지고 결론 뭐 횡령이 된다, 배임이 된다,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나열을 해주셔야 돼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처리자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된다. 이런 걸 일반으로 쓰셔야 돼요. 앞에다 쓰시고. 근데 사안의 경우에 다른 것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특히 뭐 주체,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가 문제된다. 또는 본인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문제가 된다. 알겠죠? 또는 이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과연 사안에서 뭐 갑이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문제점에서 쓰는 겁니다. 문제점에서 써가지고 이제 이거 위주로 목차를 자꾸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가 문제도 이제 보고 그러면서 더 연습을 해야겠지만은 아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저도 이제 2차만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외우고 갔어. 가면 뭔가 가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애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서 이번엔 다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을 한네 번째 볼때 되니까 이제는 알겠구만.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는데 올해는 될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이제 점점 힘들어졌어요. 실력은 이제 계속 쌓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공부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데 그 노하우를 답안지에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쓰는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써보고, 계속해서 이제 욕도 들어먹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이제 열받는 게 그거죠. 옆에 사람이랑 보니까 똑같이 쓴것 같아. 근데 자기 점수가 낮아. 막 항의를 하고 싶다고. 근데 항의를 하세요. 하면 욕을 더 먹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관, 그 다음에 이제 객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주관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답안만큼 좋아 보이는 게 없어. 근데 뭐죠? 제3자가 손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답안을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비난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 있죠. 어이씨 인간이 난잘 썼는데 왜 나를 싫어하나? 제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마시고 체크 당한 것 부분을 내가 뭐 때문에 잘못 썼는가 이런 걸 한번씩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답안이라던가 이런 건 이제 모범 답안을 나눠드리긴 하는데 실제 모범 답안에 있는 분량을 다 쓴다? 그럴 리가. 제가 만들었어도 저보고 쓰라 그러면 다시 못 써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꼭 핵심 문구 있죠. 핵심 문구를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핵심 문구. 똑같이 모범 답안인 걸 흉내를 내는 건 좋은데요. 그대로 따라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핵심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핵심 문구. 그래서 그 핵심 문구만큼이라도 판례를 갖다가 답안에다가 적시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심 문구 같은 경우 이제 도중도중에 제가 언더라인을 쳐놨거나 그런 것 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출판 과정에서 좀 이상하게 저의 그 굵은 글씨와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게 될 건데 핵심 문구입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례 풀면서 판례들 쭉 써놨을 때꼭 암기하십시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핵심 문구하고 암기 판례만큼은 반드시 답안에 적시를 해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마저도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의 특징이 사법시험이나 이쪽과 다른 게 우리 쪽은 학설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학설은 사실상 쓰지 않아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어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만 이제 답답할 때가 있죠. 아무리 봐도 이건 한 20점 쓰면 될것 같은데, 한 40점 쓰래. 그럴 때 이제 뭐 학설을 주구장창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다음에 구성요건 아까 썼죠. 요거가 문제가 돼도 딴 것도 막 쓰는 거예요. 하나씩 다 복자 잡아가지고 일일이 써가면서 이걸 넓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시험 추세상 그렇게까지 늘리도록 하는 시험은 좀안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도 중간생각 등격 명시 딱 하나 내놓고 횡령죄 성부를 둬놔라. 30점. 지금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답답하더라고 저도 그 30점을 채워야 되니까 그게 답답한데 나중에 가서 이제 오늘 미리 말씀드리죠. 그 30점 있고 뭐 50점 있고 그렇게 분량이 생각보다 많더라도요. 여러분이 굳이 생각 안 나면 더 쓰지 마세요.
더 쓰지 마시고 그냥 핵심 판례 있죠. 관련된 것만 제대로 쓰시더라도 합격한 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수석한 그 친구가 학교 후배이기도 하던데 몰랐어요. 밥 먹다 알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설 많이 썼냐 그런 거 아니래요. 그래서 뭐 답안도 작년엔 넘기는 거 있잖아요. 넘기는 거였는데 거기에 분량 생각 안 하고 자기 쓸 만큼만 딱 쓰고 판례 정확하게 핵심 문구랑 판례 적어주고 그랬더니 붙을 줄도 몰랐는데 수석이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죽으라고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운도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어쨌든 답안 분량에 크게 구애받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 이제 답안이 바뀌어서 이제 사실랑 비슷하게 됐는데 일단 어떻게 되죠? 두 줄이 부족해요. 한 페이지당. 네, 사법시험 이제 전체 해가지고 132줄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428, 한 8줄 정도가 빠져요. 빠져가지고 조금 부족하긴 해. 근데 대신에 우리 쪽은 뭐라 그러죠? 더 달라면 더 준대요. 사실 쪽은 더안 주거든요. 그래서 더 달라면 준다 그랬는데 아직 이제 저도 법무사 쪽 이제 강의를 하는데 수험생들 만나진 못했어요. 추석 연휴 때문에 못 만났는데 과연 더쓴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죠. 안 돼요. 그게 막더 쓰고 싶어도 왠지 쓸 말만 쓰는 것도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쓸 말만 쓰고 딱 하게 되면 굳이 더한 장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안 분량 좀 생각을 하시는데 배점이 크다 그래서 괜히 너무 넓힐 필요는 없어요. 제일 이제 마지막에 넓혀야 될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점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이제 막 써가는 겁니다. 하다가 어딘가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지. 예, 딱 논점이 명백히 정해져 있으면 그 논점만 제대로 쓰세요. 제대로 쓰시고 도중에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이제 계속해서 사시 쪽할 때랑 이제 변시에서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점, 쟁점의 정의를 써야 되냐 이게 항상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통으로 뭐한 30점, 20점 이런 식이 나오면 쟁점 정리 또는 문제 소재를 한번 쓰고 가는 것도 좋은데 쪼개서 나오는 거 있죠. 쪼개서 막 10점, 8점 막 이런 거 나왔었을 때 문제 소재를 써야 되느냐 그게 늘 갈등이에요. 그런 건 과감하게 안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쪼개서 했었을 때는 왜냐면 논점이 주어져 있잖아. 근데 그 논점을 또 문제 소재라고 쓰게 되면 쓸데없는 얘기 중언부언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건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30점 뭐 20점 이런 분량이 나올 때는 한번 문제 소재라든가 쟁점 정의를 한번 쓰고 가시는 게 거기서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큰 배점일 때는 쟁점 정의를 한번 써라. 근데 이제 조그맣게 나오는 뭐 10점 미만으로 나오게 되는 문제에서는 굳이 쟁점 정의 쓰지 않아도 된다. 그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처음부터 몽땅 말하는 것보다는 해도 여러분이 잊어먹거든요. 각 케이스마다 풀다가 이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시 좀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1차 보시면서 최신 판례랑 공부를 하셨겠죠? 그래서 도중도중에 그 판례도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판례 기억나시죠? 그 판례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10회 강의 때그 자료 만들어가지고 그쪽 좀 나올 만한 판례들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담이 좀 커요. 작년에 하여튼 강도상해 관련해서 신용카드랑 50점을 제가 기출문제 딱 받는 순간 왜내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지? 이런 정도로 똑같아가지고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치가 높은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잘 찍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페이지 가서 봅시다. 3페이지 가셔서 케이스 1번부터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이제 강의 계획서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책은 우리 쪽 이제 법원 쪽에서 주관하는 그런 시험 문제, 법원 사무관 다음에 우리 법무사 그리고 이제 법원 행시 이쪽은 이제 대부분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 쪽도 기출 문제 5회 정도는 좀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최신 판례들을 반영을 좀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좀 필요한 내용들은 넣어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중도중에 학설이 좀 들어있기는 해요. 책을 내는데 학설을 또안 쓰고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설을 넣어놨는데 도중에서 제가 이 부분 학설은 꼭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같이 좀 공부를 하시고요. 도중에서 이제 학설 빼세요 하는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학설이 있는데 무조건 다 따라하진 마시고 필요한 부분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부분만 제대로 학설을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케이스 1번 보시면 필요적 공범과 이제 총칙상의 공범 규정. 객관식에서 늘 나왔던 거죠. 우리가 이제 집합범, 대항범 해가지고
비리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에게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 쪽에 잘 나올 게 뭐겠어요? 당연히 법원 공무원 사건이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2014년에 사무관 시험에서 법원 사무관 시험에서 냈던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갑은 법원 공무원이던 을에게 병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여 을로부터 병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 경우 갑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는지에 관해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아예 비밀이라는 것도 알려줬죠. 을이 전해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직무상 비밀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가정함. 이렇게 아예 비밀인 것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30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벙 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안 되는데 이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넘어가서 보시면 쟁점 정리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대항범 중 일방만 처벌하는 이른바 편면적 대항범으로서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교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필요적 공범과 형법 총칙상의 공범의 성부와 관련 문제가 된다. 딱 이게 핵심 포인트 문구죠. 필요적 공범과 형법 총칙상의 공범의 성부. 이 문구 정도는 쓰고 가셔야겠죠. 이게 주 논점입니까. 자, 이랬었을 때 바로 그냥 필요적 공범과 형법 총칙상의 공범 안 된다. 있어 쓰고 나면 더 이상 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가야 돼요? 일단 을, 이 사람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밝혀줘야겠죠. 그래서 그 논점부터 먼저 쓰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타이틀 복차는 갑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 첫 번째가 정범인,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을이 성립이 되는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 조문 빠뜨리지 마세요. 조문들, 형법 조문은 찾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그래서 딱 괄호 열고 형법 127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형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짧게 쓰면 되는데 우리 쪽에서 또 간만에 또 특가법 나올까봐 걱정은 되는데 도주차량 운전죄 그게 어떻게 되죠?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쓸 거예요? 답안했다가 특가법 한번 나왔는데 막 계속 쓰다 보면 쓰다 막 욕할걸요? 한 대여섯 번째 쓰게 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하 뭐 특가법이라 한다. 한다도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하 특가법. 이런 식으로 미리 써놓으세요. 근데 형법에서는 뭐 더 줄일 거 없잖아. 형법은 그냥 쓰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형소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처음에 하고 이하 동법.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약속을 좀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특가법 이렇게 써버리면 교수님도 알았어. 3점 줄 거 2점만 줍니다. 줄였었잖아. 그래서 이게 약속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형법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법 제대로 된 명칭을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이하 무슨 법 이렇게 써두십시오. 자, 그래서 공무상 비밀설치의 구성요건. 조문 일단 뭐 쓰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이제 다른 조문을 좀 바꿔 쓰기가 애매해서 그대로 썼는데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조문 그대로 옮기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문을 쓰시면서 뭔가 약간 가미를 하세요. 조금씩 플러스를 해가지고 써주는 게 좋아. 그래서 횡령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죠? 지워졌구나. 횡령죄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 그렇죠?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자 처벌한다. 그건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조금 부풀리라고요. 조금씩 부풀려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밀누설은 뭐 쓸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써야 돼요. 본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면서 이제 써야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 판례. 이 부분 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30점짜리니까.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하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 있는 사항도 포함하며 이걸 다 쓰지 않습니다. 좀 이따 밑줄 그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써야 될 게 뭐냐면 밑줄 그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줄 끝부분부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하나지 아니하고
다다음 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부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억나죠? 비공지성과 실질비성. 이걸 이제 써준 게 좋은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비공지성은 특별히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빼놨고, 이 실질비 관련해 가지고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그래서 반드시 법령에 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이 하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됐죠? 이게 판례 핵심 문구니까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우리 쪽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논점 아니더라도 우리 나온다면 10점 또는 15점 이 분량 내에서 나올 좀 가치가 있는 거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는 비밀을 써놨잖아. 그래서 굳이 쓸 말은 아닌데 30점을 채워야 되니까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누설의 개념도 얘기해야 되겠죠? 누설이 뭐죠?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은 누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처럼 이제 조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은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법령에 한 비밀, 누설. 그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판례라던가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 을은 법원 공무원이고, 그쵸? 주체. 딱 포섭이 됐고, 병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를 갑에게 알린 행위 당연히 누설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절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안의 경우를 자꾸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안의 경우를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이제 구성요건을 포섭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마음에서는 뭐 당연히 이걸 못 쓸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포섭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런 거니까 이 사안의 경우 같은 것도 자꾸 보시면서 자기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판례 핵심 문구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외우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판례 문구대로 잘 안 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기에게 익숙하게 바꾸세요. 다만 뭐는 건드리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핵심 문구 있죠. 핵심 문구라든가 그런 건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조사라든가 연결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 입맛에 밖에 바꿔도 상관없어요.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채점할 때 조사 이거 아닌데 이런 건 안 해요. 핵심 문구만 들어가면 거기 이제 동그라미 쳐가면서 채점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도 핵심 문구는 건드리지 말고 조사 같은 것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도 된다. 알겠죠? 생각해 두시고 계속합니다. 이제 주논점이 나오겠네. 갑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교사범의 성부,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에서 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여부. 이게 이제 핵심 논점이죠. 이때도 이제 필요적 공범의 의의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하나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써있는 것처럼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2인 이상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 공범 형태다. 우리가 이제 객관식 할 때는 이런 거 안 보고 갔죠? 안 보고 갔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구성요건 자체가 반드시 2인 이상의 참가를 요구하는 범죄 형태. 그래서 2인 이상의 자가 반드시 관여, 구성요건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여자는 사실은 정범이에요. 정범. 각자 정범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 써놨는데 세 번째 줄부터는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의의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처벌 가부 나오죠. 방가로 2번에서. 대항범에서 처벌 규정이 없는 상대방을 총칙상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학설 대립이 나오는데 일반 교과서에 안 써있는 내용이에요. 일반 교과서에 안 써있는 내용이고 아마 저도 찾아서 써놓긴 했는데 안 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여기 학설은 쓸 일 없어요. 쓸 일 없고 각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여기 있는 5페이지 판례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하나 봅시다. 2인 이상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항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거를 무조건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이제 필요적 공범 사례가 여러 개 있잖아요. 판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두 줄은 어디든 써먹는 거니까 그대로 암기해 두십시오. 2인 이상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항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판례 사안을 그대로 쓰는 거죠. 127조는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가 조문 그대로 썼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을 뿐. 자, 그 부분 밑줄입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 그래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거기까지입니다. 이 판례를 이제 안 쓰고서는 여기를 논점을 썼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 둘째 줄 쓰시고 이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해서 이제 네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끝부분이죠.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 처벌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해 공범에 관한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해두시고 검토 한번 정도 써주시면 되는데 시간 없을 땐 검토 굳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사는 경우만 쓰셔도 됩니다. 우린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봅시다. 검토.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 대항자의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형법 33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죄형 법정주의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판례를 추종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줄이죠. 죄형 법정주의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예외를 인정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법자들이 뭐죠? 누설하는 사람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설 받도록 교사를 했던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입법자의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타당하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또는 판례 타당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3조 써 있는데 굳이 뭐 여기는 이제 교사범이기도 하니까 뭐 31조, 33조 같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33조는 이게 원래 이제 신분 관련해서 쓰는 건데 지금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무슨 범이죠? 진정신문범이잖아요. 진정신문범. 그것 때문에 33조 얘기도 했는데 31조, 33조 같이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사안의 경우에서 써 있죠. 비록 갑에 의하여 법원 공무원 을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대항자 중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갑에게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교사범의 죄책을 부를 수는 없다. 핵심 문구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교사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알겠죠? 임의적 공범이란 것도 반드시 한번 언급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사안 해결 써놨는데, 이쪽 부분. 갑이 법원 공무원인인데, 참고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제가 도중도중에 바꿔드릴게요. 아직은 제가 여유가 없어서 조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보내도 저를 믿고 그냥 내요. 그래가지고 좀 오타 같은 건좀 잡아줬으면 하는데 도중도중 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분께서 일일이 찾아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서를 한건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쨌든 오타 도중에 저는 다 잡아놨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 공무원인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법원 공무원인 을에게 병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여 병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하더라도 갑은 대항범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상대방으로서 현행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분량상 30점은 너무 많아요. 아무리 늘려도 한 20점 내에서 끝내줘야 되는 이런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판례 중에 하나인데, 자, 변호사법 위반죄 관련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죠.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부 참가자, 외부 참가자. 여기도. 줄여 쓸게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이건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에게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외부 참가자의 경우에 일단 마음속에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이걸 딱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합동범의 공동정범 관련해서 항상 중시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수설에서는 합동범을 전 이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합동범도 집합범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학설에서는 어떻게 돼요? 집합범의 외부 참가자에게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죠? 판례는 98년 그 삐끼 주점 사건. 거기에서 전합 판례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집합범, 즉 뭐였었어요? 합동범. 합동범의 특수절도에 외부 참가자에게 뭘 인정해버렸어요? 공동정범을 인정했잖아. 그래서 그게 이것 때문에 대단히 중시돼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합동범의 공동정범. 학설에서는 당연히 외부 참가자에게 공동정범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론상. 한데 판례는 이거를 인정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다. 계속 문제 보다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판례집에 사례집에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거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 좀 전에 사례 1번에서 나온 것도 요거예요, 요거. 내부 참가자. 특히 이제 표면적 대항범에서 내부 참가자에게 교사 안 된다. 요런 건데. 자, 근데 지금 이제 설명 변호사법 위반죄가 요거 관련된 건데. 자, 외부 참가자에게는 원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성립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설명을 해보죠. 자, 변호사법 위반죄에서도요. 이쪽만 처벌 규정이 있는 사안이었어요. 이놈이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한 거예요. 변호사도 아닌데 사건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돈을 받는 이런 건데 누가 먼저 부탁하겠어요? 얘가 부탁을 하겠죠? 근데 얘가 이제 의뢰를 하긴 했어요. 사실.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나 사건 좀 해결해 줘라. 네가 그렇게 사건 해결 왕이라며. 나좀 해결해 주면 내가 돈좀 주겠다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였어요. 자, 근데 변호사법상에 이 의뢰를 한 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1, 2, 둘 간의 문제는 우리 사례 1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얘는 뭐가 안 된다? 교사 인정 안 돼요.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라서 교사가 인정이 안 되는데 누가 나온다? 외부에서 요놈이요. 얘에게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해준 이런 건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가담한 걸로 봐요.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방조를 한 걸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검사가 공소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외부에서 주고받는 사람이 내부 참가자예요. 그리고 그 밖에서 도와준 사람이 외부 참가자가 되는 건데, 요놈에게 혹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처벌 규정이 있는 사람에게 가담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얘는 가담을 하긴 했는데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요놈에 대해서 처벌되지 않는 자죠?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는 방조가 될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요놈 도와줬다 할지라도 요놈이 직접 얘에 대해서 어떤 뭐이 변호사법 위반죄 교사나 또뭐 방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 자체에서 가담한 거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얘에게 도와줬다 할지라도, 갑에게, 처벌 규정이 있지만, 얘는 따라가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또 요놈 법 위반에 대해서 교사나 방조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 판례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건데, 나온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사례예요. 거꾸로 만약에, 요놈이 이쪽에 가담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가담했으면 당연히 방조가 돼요. 왜? 이겁니다. 이거 원래대로 하면 대항범 외부 참가자에게 공동정범 교사 방조가 되거든. 그래서 처벌받는 갑에게 가담했다면 당연히 병은 뭐가 될수 있어요?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실제 판례사는 이쪽 동네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쪽. 처벌되지 않는 자를 외부에서 도와준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놈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방조한데, 그리고 얘를 도와줬다고 얘에 대해서 내부에 들어가서 역시 요놈이 교사나 방조도 되는 게 아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변호사법 위반죄 사례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의 특징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짝 바꿔놨죠. 원래 문제는 뭐였었죠?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았었죠. 이제 그 판례인데 그걸 약간 바꿔놨을 뿐이지만 원문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변호사법 위반 사례예요. 처벌 규정이 여기만 있는 거. 했을 때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한 요놈. 이 문제 나오면 뭐부터 써야 돼요? 얘부터 써줘야 돼요. 얘부터, 그러니까 얘부터 써야지. 변호사법 위반죄 된다, 얘는 안 된다. 구성요건 줄 거예요, 아마. 주게 될 건데, 처벌된다, 안 된다. 그걸 쓰신 다음에, 이제 필요적 공범 얘기 쓰시고, 요놈, 이제 그 다음에 쓰시는 겁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근데 이 판례 몰라요? 표정들이 안 좋네. 넘어가서,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6페이지 갑니다.
케이스 2 보시면 이제 자기 낙태와 필적 공범, 그다음에 공범과 신분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공범과 신분을 자주 놓치어요. 자주 놓치게 되는데 공범과 신분은 언제 쓰는 거죠? 진정 신분범, 부진정 신분범 나오면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건데 자주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교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 간단히 얘기하면 일반인 갑이 공무원 을에게 뇌물수수를 교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공무원을 뇌물수수 된다 써놓고 갑의 죄책 뇌물수수 교사 된다. 그냥 당연히 쓰게 되는데 뭘 빠뜨린 거예요? 공범과 신분을 빠뜨린 거예요. 왜? 뇌물수수죄도 진정신문범이에요. 진정신문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 나오면 소극적 신분 빼고 진정신문, 부진정신문 나오면 무조건 뭐 쓴다? 33조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주 누락해요. 저도 이제 실전에서 누락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 시험 가가지고 딱 나왔는데 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 안쓴 거, 안쓴 거. 이런 것들 조심하십시오. 신문 같은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증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 뭐 모의목적 위증교사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모의목적이니까 딱 생각이 나. 33조. 그렇죠? 부진정 신분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게 되는데 단순 위증교사할 때도 교사범한테 뭐 써줘야 돼요? 33조 써주셔야 돼요. 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만 주체가 될수 있는 진정 신분범이라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죠? 그냥 교사 된다 이렇게 쓴다고 조심하세요. 신문 나오면 무조건 33조 쓴다. 그거를 생각을 해두십니다. 자 일단 읽어봅시다. 여기서는 뭐 때문에 나왔는지. 임신 중기에 들어선 갑은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먼 친척인 산부인과 의사 을에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먼 친척 이런 말이 왜 쓰였을까요? 뭐 때문에 썼을까요? 친척. 친족 간의 어떤 정서를 고려해서 기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늘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라던가, 친한 친구, 뭐 이런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아, 나중에 책임 조각 여부 한번 정도 검토를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보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친척은 아니었지만, 산부인과 의사, 을. 우리가 이제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령이 한 정당행위로 낙태가 위법성 조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법성 조각을 검토하고 또 실제 판례 보면 뭐도 있었죠? 기대 가능성도 한번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례를 좀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먼 친척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가능성을 꼭 쓴다 생각을 하세요. 계속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문을 보면서 뭔가를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사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 예전에 내가 이래서 놓쳤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중도중에 말씀드리니까 자꾸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막 들어왔을 때 얘기한 게보다 신문법 나오면 33조 무조건 생각하시고 먼 친척 뭐 친한 친구 이런 거 나오면 아 기대 가능성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먼 친척인 산부인과 의사 을에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을은 모자보건법상 갑에게 그 수술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을 알면서도 갑의 딱한 사정을 아는지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간호사들 모르게 처리하고자 갑의 부탁을 받은 누구를 또 시켜버리네? 무면허 조산사인 병과 함께 자신의 병원에서 갑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논점이 이제 다양하게 등장하네요. 그냥 자기 혼자 인공 임신 중절 수술했으면 이거는 무슨 낙태가 되는 거죠? 에? 업무상 동의낙태가 되는 거죠. 업무상 동의낙태가 되는 건데 굳이 또 뭐예요? 무면허 조산사인 병과 함께 버리잖아. 아, 이렇게 되니까 무슨 신분이 여기선 튀어나와야 돼요? 소극적 신분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원래 자기 스스로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따로 처벌되지 않죠. 그런데 무면허 조산사와 함께하는 바람에 낙태죄 외에 업무상 동의낙태 외에 뭐까지 검토를 해줘야 돼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서. 무면허 조산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그두 개제가 이제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까지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때 갑을병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및 받게 된다면 형법의 어떤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지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갑을병으로 나누어 논하시오. 우리 법원직 시험의 특색이죠. 항상 뭐 근거를 대라, 조문을 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딴 시험도 다 써요 원래. 그래서 계속 써놓는 거니까 굳이 이제 나중에 쓸만 없으면 뒤에 가서 사안 해결 때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몇 주에 따라서 처벌된다, 이유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언급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 시간이 남아 돈다면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자, 쟁점 정리 갑니다. 여기서는 쟁점을 좀잘 잡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임산부 갑의 죄책과 관련 형법 269조 1항에 자기낙태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70조 업무상 동의낙태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게 왜 그래요? 자기낙태죄도 업무상 동의낙태라든가 동의낙태죄와 필요적 공범관계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논의를 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산부는 남을 시켜서 하던 자기 스스로 하던 무조건 뭐가 돼요? 자기낙태죄 정범입니다. 그래서 뭐 동의낙태죄 교사라든가 업무상 동의낙태 교사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산부인과 의사인 을의 경우 형법 270조 소정에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성립하는지가 첫 번째 보다 법령에 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근데 안 된다고 이미 써있죠. 모자보험법 요건을 못 갖췄댔잖아. 기대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지. 됐죠? 물론 이제 긴급피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더 좋긴 해. 근데 여기서도 긴급피난 사유가 없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두 가지. 위법성, 기대 가능성 두 가지 일단 검토를 하고 더불어 빠뜨리지 말라. 무면허 조산사인 병과 함께 인공 임신 중절 수술한 것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가 소극적 신분과 관련 논의입니다. 소극적 신분. 그 다음 마지막. 무면허 조산사 병의 경우 270조의 신분 있는 의사와 공동으로 낙태한 것이 업무상 동의낙태죄에 해당하는지가 33조 적용과 관련 문제가 돼요. 무면허 조산사도 무면허 의료행위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한 거예요? 낙태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업무상 동의낙태죄. 여기를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가야 되는지 33조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인 을과 함께 인공임신 중절수술에 대해서 무면허 의료행위 공동적으로 처벌받았는지도 역시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자, 가보도록 합니다. 임산부 갑의 죄책. 첫 번째, 자기낙태죄 구성요건. 조문 찾아 쓰시고, 구성요건 돼 있죠? 임신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걸 안 쓰면 안 됩니다. 밑줄 그어두십시오. 임신한 부녀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 신분범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낙태 방법이나 수단에 제한이 없으므로, 부녀가 그분도 밑줄이죠. 부녀가 타인에게 의뢰하여 낙태를 한 경우에는 자기낙태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낙태죄의 교사범이나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없지만 학설에서 일치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진정신범이나 밝히시고 남을 시켜서 하건 자기 스스로하건 무조건 자기낙태죄 정범이라는 거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바로 들어갑니다. 갑은 임신한 부녀로서 본죄 주체에 해당하고 친척인 산부인과 의사 을에게 낙태를 부탁하여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갑은 업무상 동의낙태의 교사범이 아니라 자기낙태죄 정범에 해당할 뿐이다. 됐죠?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한 번씩 이런 게 이제 지문에서는 봤던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례형으로 나왔었을 때 이렇게 썰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 근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법성 책임조각상에 보죠. 임산부 갑에게 모자보건법상의 요건이나 긴급피난 써놨죠. 판례 강사 언급하는 거니까 같이 써주세요. 모자보건법상의 요건이나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사에는 존재하지 않냐며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만으로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같이 검토를 한 겁니다. 항상 모자보건법상의 법령에 한 정당행위 말고 긴급행위도 같이 검토하세요. 낙태가 나온다면.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결 임산부 갑은 자기낙태죄 구성요건에 해당 달리 위법성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잖아 본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저도 이제 사례에서 어쩔 때는 이렇게 이제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다 검토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구성해당성만 얘기하고 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느낌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하면서 언급하세요. 언급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런 말 없을 때는 그냥 구성해당성만 검토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까먹지 않으면 좋은데 저도 이제 자꾸 까먹어서 안 쓰는 게 많은데 맨 마지막에서만 검토할 때 사내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죄 하나만 질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거라고. 그래서 죄수관계 논하기 직전에 달리 얘에게는 뭐 얘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구성해당하는데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제가 초창기에 공부할 때 매번 썼거든. 각 죄마다 달리 위법성 책임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몇 번 쓰다 보니까 짜증이 나였나 짜증나지 스스로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범죄 자체에서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 얘기가 나오면 그 자체에서 먼저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구성요건 해당성만 검토하세요.
검토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사안 해결 부분에다가 갑에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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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되는데 특별히 위법성 책임 조항사항이 없다. 그리고 죄수관계를 딱 쓰는 겁니다. 됐죠? 그 부분 말씀드리고 계속합니다. 로마자 3번 산부인과 의사 의뢰 죄책. 그래서 업무상 동의낙 대체 성부 역시 구속요건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썼어요. 의사 등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본죄는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잘못 썼죠, 지금 여기. 하나 써주세요. 부진정 신문범입니다. 오타예요, 오타. 부진정 신문범에 해당합니다. 진정 신문범이 아니라 업무상 동의낙태는 부진정 신문범이에요. 오타, 부진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사안에서 을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본죄 주체에 해당하고 임산부 갑의 촉탁을 받아 낙태라 했으므로 본죄 구성결당성이 인정됨에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책임 나오죠? 보세요. 임신으로 인하여 인부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 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모자보건법, 14조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법령에 의한 정당이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산의 경우 임산부 갑에게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다음 써 있죠, 친척이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친척인 갑의 처지가 딱하다는 사정을 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책임 조각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결, 산부인과 의사들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죄책을 부담한다. 그러면서 이제 빠치지 마셔야 될게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동영상부. 그래서 소극적 신문과 공범 한 번은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 나와 있죠. 일반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특정 신문자에게만 허용하여 불법이 부정되는 신분으로서 의료법 위반에 있어서 의사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제 불법 조각적 신분이 나오지 책임 조각적 신분은 사실상 안 나와요. 사례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단 불법 조각적 신분만 일단 외워두십시오. 왜냐하면 판례가 여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책임 조각적 신분에 가담하면 그런 판례는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소극적 신분에는 33조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33조 적용할 수 없고, 그럼 뭐에 따라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범 종속성 일반 이론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구 기억해 두십시오. 33조 적용될 수 없고, 공범 종속성의 일반 이론에 따라 제한적 종속 형식, 책임의 개별 원칙. 됐죠?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봅시다. 신문자가 비신문자 행위에 가담한 경우. 판례 쓰시면 돼요. 판례는 정범인 비신문자의 불법 효과가 신문자에게도 미치므로 신문자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판례는인데, 앞에 판례는 지우십시오. 판례는이 아닌데, 앞에는. 자, 판례는 이세 줄에 있는 거, 처음 음절에 있는 거 지워주세요. 그냥 일반 논이에요. 정범인 비신문자의 불법 효과가 신문자에게도 미치므로 신문자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게 된다. 해놓고 판례 또한 이렇게 가야겠죠. 판례 또한. 이 부분이죠.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요것만 제대로 외우세요. 앞에 있는 내용은 안 쓰셔도 상관없고, 판례 이 문구만 제대로 써주시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됐죠?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외워두십시오. 앞에 일반론은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쓰기 좋은 방법이, 학설 쓰기 싫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논점에 대해서 판례 태도, 개냔자로 썼다. 판례 태도 쓰시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어떻게 쓰면 돼요?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 보면 이제 막죄 여러 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학설 같은 거다 빼버리고 그냥 요것만 쓰세요. 판례 태도 사안의 경우, 판례 태도 사안의 경우. 됐죠? 이게 가장 정형화된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딱 요것만 요구해요. 학설을 써주면 가점은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뭐 엄청난 점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판례를 안 쓰면 엄청난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쓰기 쉬운 목차는 맨 처음에 뭐 문제점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판례 태도 사안의 경우, 또 문제점 한번 쓰고 판례 태도 사안의 경우,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되죠? 쓸만없을 땐 이렇게만 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뭐 어렵게 써놨지만, 소극적 신문과 공범 양가로 1번 쓰고, 양가로 1번 판례 태도 쓰시고, 그 다음에 3번 사안의 경우,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읽어봅니다. 비록 을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단독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수 없으나, 무면허 조산사인 병과 함께 자신의 병원에서 갑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공범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런 말 빼뜨리지 마십시오. 공범의 일반 원칙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되죠. 핵심 문구입니다. 공범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 말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제 넘어가고 조산사 병입니다. 이제 여기서 33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뭐와 관련해서? 업무상 동인학대와 관련해서. 자, 문제점입니다. 병은 무면허 조산사로서 270조 1항의 조산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죠? 무면허 조산사니까 270조 1항의 조산사가 아니에요. 과연 이러한 병이 업무자인 의사 을과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행위를 할 경우에도 업무상 동인학태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지가 33조 적용과 관련 문제가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면허 행위 공동정 성립 때문에 의문이 없다. 이건 굳이 크게 안 쓰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면허 의뢰인의 공동정의 성립 때문에 의문이 없다. 여기서 한번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병의 죄책할 때 빠뜨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언급은 해주셔야 돼요. 죄수관계할 때. 그래서 2번 업무상 동인학대죄 공동정의 성부 33조 해석. 여기서도요. 학설, 통설하고 판례를 써놨지만 우리는 어디 따라간다? 판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학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판례 가시면 돼요. 자, 대법원은 결국 이제 업무상 배임 이걸 갖고 이제 온 건데, 업무상 배임죄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하여는 33조 단서에 하여 단순 배임죄의 정한형으로 처단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래놓고 우리 판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위에 있죠? 그 정도 한번 더 언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판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판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설하고 비교해가면서 판례를 외웠기 때문에 딱 아는데, 판례 입장만 봐서는 이게 동그라미 2번 얘기인지 어쩐지 잘안 드러나죠? 그래도 쓰세요, 그냥. 판례 써놓고. 그냥 하면 최첨단 알아서 다 줘요. 판례 잘 썼구만. 그래. 그럼 판례 결론에 따라 잘 썼나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사안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판례에 따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33조 본문이 우선 적용돼가지고, 누구에게도 조산사 병도 뭐가 성립되죠? 업무상 동인학대죄 공동정범이 성립은 되죠? 이게 33조 본문. 그리고 처벌은 결국 33조 단서에 따라서 그냥 동인학대죄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되게 될 겁니다. 항상 나오게 되는 거는 통설 판례가 부딪히는 부분만 나오게 돼 있어요. 부진정 신분범에서 누가 누구에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하는 이 사례들만 통상 나와요. 그래서 그냥 판례 외우시면 되잖아. 성립은 뭐가 된다? 분인정 신문까지 다 가져가요. 성립은 되는데, 다만 처벌은 33조 단서에 따라서 업무자의 신분은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고 그냥 단순 동인학대로 가게 된다. 이 앞에 있는 업무상 배임 사례도 어떻게 되죠? 똑같잖아요. 나오는 게 일반인이 은행원, 일반인 갑, 은행원을, 여기에 다뭐 교사를 하거나 하게 되죠. 뭐를? 업무상 배임을 교사를 하게 되는데,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뭐 정범인 얘. 업무상 배임, 정범, 성립하고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가 되죠. 얘. 자, 이것도 한번 쓰고 가봅시다. 사실은 이 업무상 배임은 이중적 신분이죠. 배임죄 자체가 진정 신분이고, 업무자 신분이 부진정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히 얘기를 하면, 판례에 따르면 누구? 일단 갑. 33조 본문에 따라서, 자, 33조 본문이 뭐 하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진정 신분이건 부진정 신분이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 신분인 배임뿐 아니라 부진정 신분인 업무상까지 본문에 따라 둘다 갖게 돼요. 이게 배임죄 교사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 자, 단서는 뭐 하는 규정이죠? 단서.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 신분 있는 자는 있는 대로 가중 처벌되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그냥 처벌하자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럼 그 결론은 어떻게 돼요? 뭐는 내려놔야 돼? 업무자의 신분은 내려놔야겠죠? 이게 부진정 신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 배임죄 교사로 처벌이 되죠. 요것만 외우시면 돼. 가끔 나오는 게 또 뭐가 나와요? 비보관자가 업무상 보관자와 함께하는 업무상 횡령 사례가 또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개, 이게 이제 제일 원래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 신문 나올 때 이대로 외우세요. 판례 우리가 이제 통설 쓸 일 없으니까 33조 본문에 따라서 일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하게 되고 처벌은 단서에 따라서 그냥 단순 배임으로 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3조 얘기를 하게 되면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잘 기억이 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안 나죠. 안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예 외워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33조를 자꾸 막 뭔가 막 규격화시키려고 하는데 편하게 생각하세요. 33조 본문이 무슨 규정이라고요? 신분 없는 자에게 신분 주는 규정이라니까요. 진정 신분이건 분인정 신분이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신분을 주는 규정이다. 그리고 단서는 뭐 하는 규정이다? 부진정 신분에서 신분 있는 자는 있는 대로 가중 처벌하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그냥 보통 범죄로 처벌한다. 이 규정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두시면 되고 어차피 앞으로 33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 제가 이제 쓴 내용 나옵니다. 사안에서 업무자인 병이 업무자인 을과 공동정범의 형태로 낙태행위를 하였는 바. 자, 뭐 이제 일설 얘기가 나왔는데 필요 없고 우리 이제 일설이 판례인가? 아니구나. 이설인데 왜 일설에 따른다면 처음부터 33조 단서만 적용, 동인학대죄 공동정범 성립, 정한형으로 처벌받게 됨에 반하여 판례 입장. 근데 이제 우리 판례만 쓰세요. 판례 입장에 따르면 병은 33조 본문에 따라 을과 함께 업무상 동인학대죄 공동정범에 성립하나 과형은 33조 단서에 따라 동인학대죄 정한형에 의하게 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다가 죄수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위법성 책임을 앞에서 이미 논해버렸기 때문에 달리 쓰진 않았는데, 자, 봅시다. 1번. 임산부 갑은 형법 269조 1항의 자기낙태죄 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위법성 책임 조각되는 거 없으니까. 2번도 마찬가지. 산부인과 의사 을은 병과 업무상 동인낙태죄 공동정범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고, 자, 얘들 뭐죠? 상상적 경합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상경이다 이런 말 쓰는 것보다는 이런 말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행위의 동일성 인정됨으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자, 실체적 경합 쓸 때는 무슨 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실체적 경합 나오면 맨날 쓰는 말 그거예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됐죠? 우리가 이제 그냥 결론 쓸 때, 죄수 쓸때 그냥 무조건 뭐 A제 B제 있는데 상경관계다, A제 B제 실경관계다 뭔가 써놓고도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들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상경일 때쓸말 없으면 뭐다?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됨으로 이런 말 쓰는 것이고, 실경일 때는 뭐 쓴다?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다 이런 말 써주세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실경에 썼을 때그 말을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다? 위조통화 행사와 사기, 또는 위조문서 행사와 사기, 또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 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 행위가 원래 몇 개예요? 위조통화 행사하는 게 바로 사기의 기망이잖아요. 행위가 하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열거한 세 가지는 다 실체적 경합관계잖아요. 위조통화 행사와 사기, 위조문서 행사와 사기,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각종 재산범죄. 다 실경으로 가잖아요. 행위가 하나일 때도. 그때 꼭 써야 되는 말이 뭐예요? 거기서 행위의 동일성 인정됨으로 실경이다? 미친 거지, 그러면. 그때 써야 될 말이 바로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르다. 알겠죠?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다르다. 이 말을 거기서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원래 이제 그거 외에도 행위가 하나인데 실경되는 사례들이 몇개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사실은.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텐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올 거는 우선 그 정도만 외워두십시오. 넓히면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 3번 마지막. 무면허 조산사 병은 판례에 따르면 을과 업무상 동인학대죄 공동정범에 성립하나 과형은 동인학대죄 정한형에 따른다. 됐죠? 또한 을과 무면허행위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고 양죄는 똑같이 써 있죠?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경관계 있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첫 시간이라 저도 목이 잘안 풀리네. 그럼 뭐 논점이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논점은 아니었는데요. 33조 조금만 더 연습하십시오. 33조 연습하시고 도중도중에 나올 때 계속 말씀드릴게요. 일단 쉬었다가 2교시 계속 하겠습니다.